치료라는 게 있고 치유라는 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환자들로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치유예요. 물론 병이 생겨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겨서 어떤 불편한 증세, 고통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사가 치유시킬 수는 없어요. 치유시키는 것은 뭐 하는 게 치유시키는 거예요?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을 치유라고 그래. 네. 상처가, 자,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약을 먹고 감기를 치료했다고? 감기가 낫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치유에 대한 아주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경원 씨가 지난 겨울에 넘어져가지고 예, 팔목이 부러졌어요. 골절이 됐어. 예. 예, 참 별난 사람인 것 같아. 골절이 돼서 의사가 뼈를 붙여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의사가 그 골절을 치유시켜줄 수 없어. 그런데 뼈가 붙어서 치유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의사가 한 거 아니라니까.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감기가 걸렸다. 감기 약을 사 먹었다. 감기가 나았다. 그 약이 감기를 낫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의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깊이 해보면, 내가 앞으로 의사가 돼도 치유시킬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돼요. 자, 감기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감기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암이 치유되어야 되고, 신부전이 치유되어야 되고, 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 치유가 약으로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네. 암이 약으로 치유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약으로 우리 경원 씨 같은 현상, 그게 있을 수 있냐? 없어요. 약으로는, 그러면 약이 하는 일은 뭔가? 골절이 됐는데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줘요? 네, 기부스 해줘요. 그럼 기부스를 한 그 자체가 뼈를 붙게 한 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기부스는 그냥, 치유 현상이, 치유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뼈는 붙게 돼요? 있어, 없어요? 붙게 돼요. 그런데 자꾸 움직이면 안 되니까, 병원에서는 안 움직이도록 해준 것밖에 없어. 그래서 안 움직이게만 해놓으면, 뼈가 붙는 것은 자연히 붙어. 그런데 여러분, 뼈가 잘 붙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예. 남자는 골다공증이 잘 오지도 않는데, 이분이 이제 치매기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거동이 조금 불편해요. 풍이 살짝 와가지고, 이렇게 중심도 잘 못 잡고,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을 자연적으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예.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척추뼈가 부러졌어. 아시겠죠? 근데 여기 이제 내려가면 산책으로 나가서 가면 파인 예? 파인 리조트라는 리조트가 생겼어. 조그만한 옛날에는 하니문 하우스라는 모텔이었는데 그거를 잘 수리를 해서 파인 리조트. 그래서 간판도 이쁘게 달고 좀 신선하게 파인 뷰. 파인 뷰 리조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 뭐냐면 이제 바로 길 건너편에 강이 있고 강 건너편에 이제 그 소나무 숲이 쫙 있어가지고 바로 소나무 숲을 보는 볼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파인 뷰 모텔이라고 그런 거거든. 어떤 여자가 박사님 찾는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 파인뷰 모텔의 주인이야. 그럼 저를 막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났죠. 그랬더니 막 박사님 막 반갑다고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서 와서 저 모텔을 샀대. 사서 지금 리모델링을 쫙 하고 이제 개업을 나 그러냐 그런데 근데 저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그 난리를 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기 어머니가 미국에 아직도 계신데 이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척추가 골절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누워서 꼼짝도 못 하다가, 누워가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 때 병원도 못 가고, 병원을 갈 수가 없었대, 미국에서.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꼼짝 못 하고 누워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뉴 스타트 강의를 듣기 시작했대. 누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식도 하기 시작하고, 건강식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식은 치유 과정을 보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 했는데, 3개월 후에 뼈가 다 붙어버렸대.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이제 이런 일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다 모든 사람이 다 간염이 있고 간경화가 있고 간암이 있는데 그게 다 서서히 뭐예요? 쫙 회복되는 경우는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무슨 치유라 그래요? 자연 치유라 그래. 치유라는 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현상을 자연 치유 현상이야. 자,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 매일매일 생기게 되어 있고, 그 매일매일 생긴 암세포는 매일매일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 몸에는 매일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 비정상적인 현상 질병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매일매일 그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현상 그거를 자연 치유 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골절이 다 나버렸대. 그래서 막 뉴 스타트 그거 안 강의 안 들었으면 그거 안 했으면 그래서 이분이 막 그래서 이제 인증샷 찍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가서 박사님 꼭 만나라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 얘기 시작할 때, 그
그 이제 남자가 좀 치매기가 약간 있고 이제 중심 잡기도 힘들어서 운동 못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골다공증이 와서 골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런데 그 부인은 뉴스타트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부인을 만났어, 제가. 만났는데, 그 남편은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지금 골절이 됐어. 누워있대. 예. 네. 그런데 뼈가 안 붙는데. 자, 어떤 사람은 뼈가 금방 붙고, 어떤 사람은 너무 뼈가 붙는 게 너무 늦어, 속도가. 자, 이런 것을 뭐 자연치유라고 그러고, 이 자연치유가 치유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 부르게?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 의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의사들이 뼈를 붙여주는 것도 아닌데 뼈가 저절로 붙잖아.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되는데 그 자연 치유가 되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저도 그렇게 배웠어. 그런데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치유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연 치유력?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힘 그랬잖아요. 그 힘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을 받으면, 예, 유전자가 그 자연, 그게 자연 치유력인 거예요.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자. 어린 아이들 이빨이 빠졌다. 이빨 다시 나요, 안 나요? 네, 다 나요. 그렇죠. 예. 네. 그 몇 살 이전에는 다 나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발견한 사실인데, 이 손가락 마디가, 이 맨 끝에 마디가, 잘려버렸어. 잘렸는데, 여러분, 이제, 어른들은 그 잘린 마디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래서 꼬매면 그게 붙어요. 그 의사가 붙인 거요. 이 골절과 똑같은 현상이야. 의사는 그냥 붙여만 놨어. 그런데 이제 붙여놓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붙기 시작해. 그 의사가 붙인 게 아니라니까. 의사는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뼈를 붙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꼬맨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11살인가 그 전에 이게 들어서 나가면, 이거를 그냥 잘, 이제, 그런데 이 떨어져 나간 부분은 없어, 못 찾겠어.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도로 회복한다고. 어른들은 그게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하고 꼭 같냐면, 도롱뇽의 꼬리가 뭐예요? 도마뱀의 꼬리가 딱 잘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나와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박수. 응. 그런데 이것은 이런 자연 치유는 우리 의사들이 아무리 촉진시켜 주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저는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저 자연 치유 교수님들이 자연 치유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교수님, 그 자연 치유력이라는 그 정체가 뭡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교수님 대답은 뭐게? 모른다는 거예요. 예. 네. 정체불명이야. 그런데 있어. 여러분. 이제 이것이 핵심이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한방적으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책을. 그러니까 한방은 온통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 모든 한방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은 뭐다? 기가. 기가 소통이 안 돼서. 우리 몸에는 기혈이라는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가 흐르는 맥이 있고, 근데 그 기가 잘 돌아댕기면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물어봐서, 선생님. 그 사실 그래서 제가 그 귀에 대하여 너무너무 궁금해서. 왜? 귀하고 자연 치유력이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종로 2강과 거기 어디 골목에 있는 꽤 유명하다는 한의사 선생님을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견학을 계속 갔던 일이 있어요. 보면 침을 놓으면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근데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곳에 같은 병인데 같은 점에 꼭 같은 바늘로 찔렀는데 후닥닥 낫는 사람이 있고 전혀 효과가 없는 사람. 그때 그 한국에 막 한창 바람이 부는데 그때 여자 농구 그가 인기가 막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유명한 선수가 누구예요? 박찬수. 네? 박찬수. 박신자. 박신자. 네. 네. 박신자 선수. 예. 네. 그 박신자, 그 여자 농구 팀들이 발목, 무릎, 이것이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선수들이, 그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와. 그래서 뭐 발목이 막 삐어가지고 퉁퉁 붓고 했는데, 그거 기부수하고 뭐 어쩌고 하면 한 두 달 걸릴 것이, 침을 놓으면 한 3일 만에 좋아져 버려. 그건 너무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왜 기분 나쁘게? 나는 의사고, 이 사람은 뭐예요? 한의사인데, 요즘 한의사도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의과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생리학, 생화학 다 공부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한의사들은 전혀 사실 의학에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침을 찌르니까 그래서 기. 그래서 이게 왜 났냐? 그러니까 침을 찔러 가지고 기가 소통이 잘 되도록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라는 게 뭡니까? 선생님, 기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이 뭐예요? 기라는 것은, 기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연 지구력이 뭐냐고 의과대학 교수한테 물어보면 있는 거는 있는데 그 자연 지구력의 본질은 대답을 못 해. 아직도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혈관입니다, 혈관. 이 혈관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혈관 내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빨간, 동글동글한 빨간 것들이 적혈구예요. 그, 요런 것들은 이제 백혈구라고 그래요. 백혈구를 일명 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도 하나 보이는 건데, 이것도 백혈구의 일종, 면역세포 중에 한 종류입니다. 자, 지금 이 백혈구들이 이제 지금 이 혈관 밖으로 여기에 틈새가 있는데 혈관 밖으로 삐져 나가려고 지금 줄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 백혈구는 거의 다 빠져 나갔고, 그런데 이 백혈구는 이미 빠져 나갔어. 자, 왜 혈관 안에 있던 백혈구들이 왜 이렇게 빠져 나갔을까? 뭐 때문에? 요것 때문이에요. 요것 때문에. 그요 동글동글한 포도알처럼 생긴 거 있죠? 이, 요게 이제 병균 중에 일종의 병균입니다. 그래서 이 병균 이름이 포도상, 포도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상, 그 다음에 구균이라고 그래요. 구는 공구자, 동글동글 공구자. 자, 포도상 구균이야. 포도상 구균이 막 이제 약간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통해서 포도상 구균이 지금 침투했어.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포도상구균이 들어와도 몰라요. 무슨 균이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균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백혈구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작전 계획을 짜가지고 결국 이 백혈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포도상 구균을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입을 벌렸어. 그렇죠. 이제 잡아먹을 거예요, 곧. 근데 이 포도상 구균이 잡아먹히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되었냐면 수갑이 채워져야 돼. 요게 수갑입니다, 요게. 수갑. 그럼 이 수갑은 어디서 생겨났냐 하면 바로 이 세포, 이 백혈구로부터 수갑이 생산이 됐어. 저 수갑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항체라고 부릅니다. 항체. 항체라고 부르는데, 제가 어제 밤 강의 끝나고 이제 우리 개들이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저쪽 편에 저저길 건너편 모텔에서 하도 개가 짖는다고 이제 불평을 해서 저 구석에 이제 있는데 거기 밤에 전기불이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지내냐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캄캄하니까 이제 여기 헤드라이트를 여기 이제 램프를 끼고 이제 보다가 여기 이제 철제 빔이 있는데 이게 탁 해서 받쳤어. 자, 받쳤으면 여기 이제 상처가 약간 났거든요. 그러면 이 상처를 통해서 이 균이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볼고스레해졌죠, 그렇죠? 그럼 이게 왜 볼고스레해졌냐면 지금 여기 충격을 받았으니까 상처가 약간 났으니까 이제 이 백혈구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균이 들어오면 돌아와봐. 내가 지금 잡아먹어버릴 거야 하고 이 백혈구들이 여기 이제 살짝 집결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백혈구들이 와서 집결을 해가지고 균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과정을 염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생겨서 빨갛게 되고 이제 충혈이 되고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또 약간 이제 아프죠, 조금. 그래서 이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여기에 T세포. T세포가 총지휘를 해요. 이 B세포라는 세포에게 신호를 줘가지고 수갑을 생산하도록 해, 항체를. 그러면 이 항체가 포도상구균에 가서 수갑을 탁 채우면 이 수갑이 채워진 이 병균을 이 백혈구를 호중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호중구가 탁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마 내일 모레 한 3, 4일 후면 뭐예요? 깨끗하게 없어질 거예요. 다 처리돼. 이런 것을 자연 치유라고 그런대요. 아시겠죠? 여러분 몸에 생긴 암도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되도록 돼요.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아니까, 지금, 그렇구나. 이제, 이럴 때, 알았다.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얼굴에 미소가 착 돈단 말이에요. 자, 미소가 돌면, 돈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았지. 기분이 좋은 건 왜 좋을까? 이런 설명을 딱 듣고 이해가 딱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럼 내 암도 저런 식으로 낫겠네. 네. 아시겠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경훈 씨도,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 구태여 이식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 마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그래요. 그 엔도르핀이 그 순간 생산이 됐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간이식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낫겠네? 네. 자, 이럴 때 엔도르핀이 쫙 생산이 돼, 갑자기. 뇌세포에서. 뇌세포는 뭐를 감지하는 거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그렇구나. 할 때, 꺼져 있던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에 있어. 뇌세포 안에 이 노란색 유전자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이것이 꺼져 있다가 이 유전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을 알게 됐어요? 진실을 알게 됐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돼 있다면 나도 희망이 뭐예요?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딱 깨달으면서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 꺼져 있던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반짝하고 켜지는 거예요. 반짝하고 켜지니까 생산을 하지 않고 있던 뇌세포가 엔도르핀을 어떻게 생산을 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동안 힘을 받지 못해서 이게 꺼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엔도르핀을 생산한 유전자를 내가 힘을 받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날 수 있구나. 라는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탁 켜지면 이 마음의 기쁘짐과 동시에 지금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동시에 내가 마음의 엔돌핀 유전자가 켜짐과 동시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동시에 반짝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 힘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런 강의를 듣고도 이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깨닫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이제 그 골다공증에 걸려서 이제 척추 골절이 오신 분은 아직도 뼈가 안 붙는 거야. 그래서 계속 누워 계신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미국에 계신 저 파인뷰 모텔 주인님 어머님하고 그 남자분하고 뭐가 달라요? 나는 내 팔자야. 아이고 꼼짝도 못 하겠구나. 이러고 맨날 비관적으로 침울해져서. 근데 미국에 계신 그 할머니는 뭐요? 아, 나도 날 수 있구나. 그래서 보통 그 팔목 관절이 이제 그 골절이 되면 3개월 진단이 나요. 3개월을 지나야 낫는다. 근데 그거는
얼마 만에 낳게? 6주 만에. 한 달 반 만에 낳아버렸어. 뭐? 그렇죠. 그럼. 약이란가? 계속 뭐를 들어서 그 기, 자연 치유력을 받은 거야. 힘을 받은 거야. 그것이 바로 그 치유해주는 어떤 에너지, 그 힘을 기라 그러고 그 기를 조금 우리가 뉴스타트적으로 더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기 그냥 기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생기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생기가 문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생기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기가 그러므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해 안 해? 그렇죠. 병은 왜 나게? 생기를 받을 수가 없는 일 사건들이 발생한 거야. 생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에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가 뭐라 불러요? 기가 막혀 죽겠네. 여러분. 그런데 기가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기라는 단어. 그래서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는 힘이라고 그러고 이 힘을 이제 생기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골절이 돼도 처음처럼 안 나요. 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다운돼서 이 생기를 받을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인데 힘인데 어떻게 해주는 에너지다? 살아있게 해주는 에너지다. 그렇죠? 살아있게 해주는 에너지. 즉 살아 있어도 어떻게 살아 있도록? 예. 네. 살아 있는 것처럼 건강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이 나요? 생기가 어떻게? 저 사람은 생기가 없어. 예. 네. 아니. 그럼 생기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생기를 받을 수가 없어. 왜? 생기가 너무너무 뭐예요? 막혀. 그럼 생기는 어떤 경우에 막힐까? 자, 생기의, 이때까지 여러분이 배운 생기의 본질. 자연 치유력의 본질. 그 미국에 계신 그 골다공증 걸리신 할머니의 그가 그렇게 골절이 금방 붙어버렸다. 왜? 뭐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 네, 누워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아, 그러면 이 뼈도 잘 붙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무엇을 알았어? 이때까지 몰랐던, 뭐를? 예, 네, 진실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네, 진리를 알게 됐다. 그러면 진리를 못 받았을, 몰랐을 때는 그 생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러면 그 생기는 무엇 속에 있는 속성이요? 진리 속에 있는 거지.
그 왜? 그래서 우리가 아, 그게 그렇게 됐구나라고 할 때 그 진리를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진리 속에 있는 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아 자연치유력으로 그 생기로 모든 병이 치유되게 돼 있구나라는 그 진리를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알게 되니까 엔돌핀 유전자도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지고 아, 이 힘은 그 생기라는 것은 꺼져 있는 유전자, 비활성화되어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주는 힘이구나? 활성화시켜주는, 꺼진 것을 켜주는 힘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되게? 죽어버리죠. 자. 여러분, 사람이 유전자가 완전 팍! 갑자기 급작스럽게 꺼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모든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작동을 어떻게? 작동 정지해요, 잠깐 동안. 그럼 작동 정지하면 내 세포도 작동 안 하고, 어떤 때는 막 갑자기 심장도 막 그래서 막 기가 너무 막히 막 심장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뛰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생기 때문에 뛰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히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소리죠. 기절이라고 그러죠. 자, 어떤 경우에 기절해요? 진실 속에는 생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유전자들이 잘 켜지고 그리고 내가 병이 나 있으면 그 병도 치유가 왜? 생기 자체가 자연 치유력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진실 속에 있는 길을 막는 것은 뭘까요? 내가 진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막 진실이 막 내 속으로 막 들어와. 그러면 생기가 왕창왕창 진실 속에 있는 생기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 진실이 꽉 막혀? 누가 나를 사기쳤을 때. 이게 완전히 내가 홀라당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막 5억, 10억을 막 투자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자식이 사기쳤어. 그러면 그 거짓 진실을 받아들일 때는 와 힘이 났는데 이거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순간 어떻게 돼? 기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기의 법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자. 이 생기가 막히면, 그래서 막 쉬운 말로, 기가 너무 막히면, 유전자들이 꺼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이거를, 그래. 자, 여기서도 깨달았어요. 이제,
지금 막 열심히 쓰고 계신데, 고개를 끄덕끄덕. 이게 지금 힘을 받는 순간이라니까. 이것이 자연 치유력이다. 그러면, 아, 알았어. 난 나을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신 미영 씨, 한 3개월 됐나? 6월달 지난 6월달에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세 번씩 받아야 되는 이제 이 콩팥이 신부전증 너무 좀 신장 투석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그때 6월달에 형편없었어 그렇죠. 그때는 정말 얼굴, 지금 얼굴이 많이 휘어졌어. 아시겠죠? 싹 하면는데. 예. 그리고 말, 그냥 바짝 말르고. 이번에 봉사하겠다고 왔어. 예. 그럼 제가 보니까, 저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보니까 얼굴도 보송보송 좋아졌고, 이 몸에도 뭐요? 살도 좀 붙었고, 그래서 안아보니까 안을만 하더라고. 와, 생기를 지금 받고 있고, 그 망가진 신사구체, 그 콩밭이 재생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일단 지금 우리 현대의학은 일단 저런 분이 만성신부전증 이렇게 걸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액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사람이 이제 또 한 1년, 2년 지나면 일주일에 두 번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뭐예요? 또 한 1년 지나면 세 번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의사들이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콩팥은 결국은, 이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그런데 집에서 강의를 듣고, 아하, 되겠구나. 그래서 와서 결국,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래. 이것은 이상구가 뭐 약 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저 김명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받은 거요? 생기를 받은 거야. 왜? 어떻게? 아, 강의를 다 자연 치유력, 이런 생기에 대한 강의를 딱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나도 날 수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사정을,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알지만은, 이 생기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진실.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생기를 받을까? 어떤 경우에? 우리 엔돌핀이 확 기쁘고 그래요. 기쁘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도 동시에 켜지면서 암세포도 죽이면서 암을 치유시키는 그런 현상을 위하여 우리가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생기를 받는 것은 뭐를 알아야 된다. 첫째,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 아, 그렇구나. 그 뭐냐면, 선을 알아야 돼요, 선. 진,
선, 진실하고 선하고, 어. 진실하고 선하고. 어. 자, 선을 알았다. 와, 이분이 나한테 뭐예요? 이렇게 선을 베푸시네. 아, 그동안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여러분, 기 받아요, 안 받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학이 철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의학이 기술로 사용되는 거라니까. 이거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철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거지. 선택. 자, 이렇게 생각하자. 아, 이런 것까지도 감사히 여기자.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 예? 이민재. 예. 우리 민재 씨한테 제가, 하, 이 부분은 진짜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 이제 방문해서 상담을 할 때, 야, 이분은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 성격 자체를 보면 상당히 밝은 성격이고, 그런데, 이분은 좀, 힘들겠다는 생각 왜 했냐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 차재민 씨, 하고 나와서 여기서, 동해바다로, 막, 유행가라, 막, 쿵짝쿵짝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박사님 여기서 유행가를 다 하십니까? 엄숙하게, 이야, 참, 골통이구나. 야, 나이는 아직도 그렇게 들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일찌감치 꼰대가 돼. 그래서 이게 생기를 받기, 뭐 어떤 고정관념이 딱 이렇게, 유행가는 나쁘다. 그런 거를 고정관념을 깨야 돼.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유전자가 많이 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좀 잘 안 맞아,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 제가 이 상담을 근 한 시간을 했다고. 예, 네, 예. 네. 그것도 공짜로. 전 상담비 안 받아요. 아시겠죠? 한 사람이라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나와주면 저는 유전자 막 켜진다고. 아멘. 예, 와, 아멘. 여보세요. 예.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까지 다 했냐 하면, 인원수가 이래가지고 장사 되겠냐고 내가 물어봐요. 장사 안 돼도 지금 이거는 이제 최소로 작은 지금 인원수인데, 여러분, 제가 김 빠져서 강의를 해요. 지금 정성을 다해서 강의를 해요. 예? 이것도 기야. 왜? 왜 이게 기냐? 그건 뭐냐면, 돈이 문제가 뭐예요? 아니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뭐예요? 나오면 나는 돈 뭐 10억, 100억보다 뭐예요?
이게 이제 할렐루야. 이제 이거를 바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제 월급 나오게 생겼어, 안 생겼어? 지금 우리는 한 몇 년 동안 월급 뭐요? 없어. 지금 직원들, 예, 월급을 줘야 되겠다. 우리 월급은 받을 수가 뭐요? 없는 거요. 그러나, 이거를 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치유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너무너무,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냐. 인생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만 낫고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경훈 선생님, 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확실히 새로운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런 변화가 오니까, 이거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 보람만으로 월급이고 뭐 없어도 뭐예요. 뭐 없어도 먹고 살만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제 자신도 뭐 넘치는 사람이 돼 있어.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이 나이에도 아무 병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 행복한 날은, 이 문을, 뭐야, 완전히 닫는 날이 그렇게 빨리 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못해도, 이제, 할 일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흥미진진한 일들인데. 자, 그럼, 그래서, 진 있고, 그 다음, 뭐를 알면? 에선. 자, 진. 이거를 하면 이 선 속에도 생기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선 속에 있는 생기를 완전히 막히게 하는 거는 뭐예요? 악이지. 너무너무 악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가 막혀? 죽겠네야. 기가 막히면 죽을 맛이지. 그러면 유전자 다 꺼지지.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암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저녁부터라도, 와, 내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게 될 수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생기만 받으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너무너무 악한 일이 벌어지면, 할머니들이, 여성분들이 기절해야 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실 속에 진 속에 기가 힘이 있고 선 속에도 뭐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속에서 이제 자연이 따라 나오는 거 예? 아름답다 와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처음,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뿅 간 사람이에요. 네. 우리 집 사람이, 1997년에, 네. 그 당시에는 한국 와서 이제 뉴 스타트를 이제 할 때는 막
환자들이 많이 모여서 뭐 200명 막 300명 이래서 큰 강당에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그 꽂혔다는 말을 저는 너무 확실히 알아요. 딱 꽂혀버렸어. 하면서 막 저 여자야, 저자는 내 여자야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남아 있어, 그렇죠? 처녀는 아니고 나이를 봐서 아이고 이제 내 여자라면 뭐를 알아봐야 돼? 이혼해야 돼. 이혼 열어야 돼. 막 그게 알고 싶어서 막 죽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혼녀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이야! 생기를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이 생기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생기가 막히면은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히어서 죽겠다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생기가 막힐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우리의 몸 속에서 죽음을 느끼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진 속에도 생기가 있고, 미 속에 생기가 있고, 선 속에 생기가 있는데, 이 진, 선, 미를, 미,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건 뭐예요? 생기가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이 생기를 가지고 있는 진, 이 생기를 가지고 있는 선, 미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 동시에 갖춰 있다. 그건 뭘까요? 그거는 사랑이야. 사랑만이 뭐예요?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워.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랑만큼 선한 것이 없고, 참말로요. 참말로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 근데 사랑이라면 그래야 되겠죠. 사랑만큼 아름답고, 사랑만큼 선하고, 사랑만큼 진실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이게 뭐가 돼야? 사랑이 돼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랑이 생기의 자연 치유력의 그 힘의 본질이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생기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기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뭐예요? 못하는 거야. 왜? 그런 우리에게 생기가 될 만한 사랑을 몰라서 그래.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생기를 줄 만한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눈물을 신다면 뭐라? 눈물이 사랑 골치 아파. 여러분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밀고 땡겼다가 밀었다가.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면 뭐예요? 미워지고 울게 되고. 그러니까 눈물이 씨앗이지. 생기가 될 수 있는, 이 생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자꾸 부딪혀. 응? 왜 부딪혀요? 우리의 사랑, 같은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불러. 우리는 사랑에다가 조건을 붙여.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사랑한다는 조건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필요 없어. 그런 사랑을, 그래서 그런 사랑은 결국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네,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야, 우리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랑은 생기가 안 돼. 그죠? 하, 만났을 때 잠깐, 하, 이쁘다. 그런 것밖에 없어.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면 티격태격이야. 하. 여러분. 그래서,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다? 예? 네?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기가 되는 사랑. 이 참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이면 안 돼.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 생기의 본질이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다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이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이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기적이요? 아니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러니 정상적으로 다 병든다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기를 이때까지 내가 점점 살아가고 또 세월이 지나가고 살아가다가 점점 더 뭐가 사랑이라는 것은 식어지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식어지게 돼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식어지지 않는 사랑이 필요해.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생기야. 그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야. 그 자연 치유력만 여러분이, 자, 그렇구나. 이 자연, 그렇네, 정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확실하게 치유되실
자연 치유력이니까 그 자연 치유력을 받아들일 때, 더 깊이 이해할 때, 아, 생기라. 이런 사랑이면, 와, 서로서로가 너무 행복하겠다. 이제 이런 것을 알아가는 작업이 생기를 받아가는 작업이고, 그 생기를 받아갈수록 자연 치유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이 치유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뉴 스타트는 새로운 출발이란 말. 내가 이때까지는 조건적으로 살았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배우고 또 깨달아가는 새로운 삶. 그러면서 내가, 아, 이런 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구나. 참 아름답다. 정말 진실되다. 정말 선하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내 몸속의 자연 치유력은 더 뭐요? 강력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 T세포가 생기가 막혀가지고 암세포도 죽일 수 없도록 꺼져버린 그 T세포 속에 있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켜지면서 내 암은 치유되게 되어 있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계시는 동안만은, 여러분, 이 박수로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박수보다 한 단계 위, 뭐예요? 함성. 그래서 여러분이 함성이 안 나오더라도 함성, 지금부터 함성을 연습하면서 여러분은 생기를 더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로 무조건적 사랑이 정말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사랑을 깨달아 가면서 생기를 받고 함성으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요. 박수만 쩝쩝 치는 것보다 함성을 지르면 내 유전자 함성 지를 때 그 순간에 내 유전자가 확 더 켜지는 걸 느끼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함성 한 번 더. 와! 우후! 이러니까 의학은 기술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뭐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정말 생기가 넘치는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것은, 그것을 선택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이상구 자신의 개인적인 학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으니까 그거를 확신하시고 여러분 모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